불안해 못 살겠다. 긴급 호출. 증시에 각을 재는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좀 쉬게 놔두시니. 네? 쉬게 놔두시죠. 상황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거의 몇 년 있어 50대 되는 거 아니에요? 박 부장? 아니 사람이 쉴 때와 일할 때를 구분을 못 하십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장난 아니에요. 좀 여유 있을 때 저 휴가 갔는데 지금 어제 또 급전직하. 네, 네. 네? 네. 여유가 이번 주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퓨어한 공포가 왔어요. 네. 미국 시장이 그렇게 퓨어한 공포. 네, 순수 공포. 즉 전염병에 대한 순수한 공포가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 돈으로 바이러스를 막냐?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거죠. 돈 막는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조치들은 다 해서 금융적인 위기로 넘어가는 거는 끊어놨고 네. 제가 그래서 그거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 이제 뭐 신용 리스크가 그러니까 부도 뭐 이렇게 하면서 연쇄적인 뭐 금융 위기 네. 이것까지는 없겠다 싶어서 이제 조금 한숨을 돌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저도 어제 오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2만 3천 명이 늘더라고 미국에서는요. 미국만 네 미국만 2만 4천 명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하루에. 아니 뭐 10만 명 죽어도 저 베리 굿잡이라는데 뭐. 지금 트럼프가. 일종의 트럼프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네. 앞으로 2주가 끔찍한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네. 말씀하신 대로 10만이면 선방이고 25만까지 네. 사망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채권 가격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 과거에 계속 이런 이번 사태 오기 전에 네. 대체적으로 위험하다 느껴지고 안 좋을 거라고 느꼈지만 채권 가격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네.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은 좀 빠지고 이런 전형적인 흐름들이 네. 나왔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나타났고 한국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혹시 깐보 얘기하다가 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릴까봐. 한국은 거의 프랙탈 장세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봉을 보면 분봉만 쫙 이렇게 하루 펼쳐놓고 보면 몇 달치 일봉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동성이 심해요.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심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네. 한 달짜리 차트가 빠지면서 끝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모양들을 보여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봉이면 분 단위로? 1분 단위로. 네, 네. 투기하러 들어갔다 분석하시면 안 되고 분석으로 들어가셨다 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걸 분명히 갈라쳐서 진입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스닥 시장은 약간 거래소보다 이렇게 이격이 확 벌어졌거든요. 상승 이격이. 네. 그러면서 사실상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정말 독특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단기 프랙탈,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들은 가는데 그 사이에 작은 흐름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과열을 하루아침에 또 되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내게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분석으로 들어, 네,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 회사 좋아서 좋은데 옆에 거 보니까 펑펑 올라갔는데 내 거는 제자리다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큰 코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매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분봉 같은 거를 봐요, 보지 마요. 아, 별로 볼 필요가 없죠. 아, 볼 필요가 없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지금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제 판단에는 그냥 포지션을 잡아서 그 포지션이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투기하겠다. 난 투기를 할 거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꼭 투기하고 나서 물린 다음에 분석하지 마세요. 아, 내가 왜 여기서 이걸 아니, 이 종목은 어떨까? 안 했으면 계속 그냥 안 한 상태로 그냥 있어라. 그럼요. 아니 내가 시세 얘기다. 보고 들어간 사람이 왜 갑자기 에? 주가 떨어졌다고 분석을 해요. 시세는 시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네. 꼭 그렇더라고. 네. 사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30% 물린 다음에 형 어떻게 해야 돼? 분석해야지 그때부터. 그 형은 대부분 있잖아. 네. 뭐라 한다니까. 네. 야, 막 그저 사기 전에 얘기했지. 그게 지금 맞니? 그럼 이제 흔들려. 팔어. 네. 근데 그 형은 잘못한 건 없어. 네. 자기가 30% 먼저 샀기 때문에 빈자를 받은 거란 말이야. 네. 그냥 뭐 시세를 보고 들어갔는데 주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 회사 어떨까?
처음부터 보든가.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이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네. 제가 표현하는 거를 손목 잘린다. 진짜 손목 잘리기 딱 좋은 시장이다. 변동성이 이렇게 클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개인들의 투기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네. 한국의 개인들이 굉장히 투기성이 크다. 벌써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놀래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할 정도로 일반인들 잘못 들어갔다가는 정말 손목 잘리니까 항상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치다 물리면 같이 투자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지 마시라는 네, 겁니다. 네. 시세는 시세로 끝내고 분석은 분석으로. 너무 왜곡하시네. 단타치다 걸리고 같이 네. 투자요. 네, 어제 미국 시장 보시면 네. 미국 시장은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정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표들이 낮게 나오는데 네. 예상치보다 다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상이 훨씬 낮아져 있어요 지금. 네네네. 네, 일단 뭐 우리가 이제 328만을 봤기 때문에 실업자 328만을 봐서 웬만한 건 이제 감도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유효성이 없어요. 뭐 PMI 지수, IM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떨어지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결과치를 보고 한 생각이 드는 생각 그리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네. 네. 이렇게 좋아?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신규 주문 뭐 이런 것들은 좀 낙폭이 커요. 안 좋겠지. 네, 낙폭이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업자가 이제 가장 극명하게 이제는 뭐 400만, 500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현재 나오는 지표들은 별로 뭐라 그럴까 유효성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는 4월 달에는 훨씬 더 많이 빠질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2주간에 이제 지옥의 경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라 2주간의 지표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더 추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대전에 준하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쟁 났다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지표들의 추락은 거의 기정사실일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제 추가 부양권이 그 인프라권이 네. 또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2조 달러인가요? 네네. 네.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더 떨어지면 그게 왜냐하면 그 얘기를 트럼프만 한 거면 뭐 트럼프가 당선을 위해서 했다고 할 텐데 하원 의장도 그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네. 다음번에 부양하는 인프라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다면 그것까지 또 나오게 될 경우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핵심이 과연 언제 줄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정말 근데 2주라는 얘기를 한 걸 봐서는 그 2주가 하이라이트 기간일 것 같습니다. 막 증가하거나 안 줄고 막 이런 확신자. 예, 이게. 근데 문제는 우리 어떤 분이 미국 계시는 분 같은데 그 우리 팟빵 그 게시판에 네? 아주 장문의 글을 오늘 새벽에 올려서 제가 출근길에 봤는데. 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현재 검사당 확진율이 2.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2명에서 3명 정도가 네. 확진을 받는데 미국은 그게 몇 퍼센트냐? 17.6%고 심지어 뉴욕은 37%고 캘리포니아 28%, 뉴저지가 41%인데 네. 제가 지난번에 뉴욕 현지 그 네, 네, 간호사하고 네. 통화를 했잖아요. 그분이 그때 얘기한 게 그 병원에 50%라 했어요. 2명 중에 검사 2명 하면 1명은 확진받는다. 네. 확실히 막 증상 있는 사람들만 검사를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이미 심하게 된 사람들만. 그러니까 조금 증상 있으면 스테이 홈이고 진짜 이거는 호흡기 질환으로서 진짜 심하다 그런 사람들만 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보통 아닌데 한 사람 검사하니까 2명 중에 1명 나온다는 얘기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용 위험 같은 건 끊어놓은 거예요. 지금 네. 계속해서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은행 위기로 넘어가서 금융 위기로 넘어갈 거냐 이건 아닌 거예요. 네. 그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는 끊어졌고 그건 아닌데 네. 그럼 이제 순수하게 겁나는 거죠. 순수하게 겁나고 그다음 질병 확산이 순수하게 겁난다. 네, 순수하게 네. 겁나고 이제 미래 예측이 점점 꺾이는 거죠. 근데 지금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4월 달 꺾이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실물의 악화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3분기까지 이어질 거면 W자입니다. 그리고 3분기 중후반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W자 중에서도 그 뒤에 있는 L자. L자 W의 뒤에 쪽 그 꼭 지가 밑으로 더 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건데 생각보다 네. 좀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한 4월 중순쯤까지 이후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3, 4분기 하는 걸 어떻게 4월 초에 어떻게 그렇지.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 뭐냐면 너무나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네.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휩싸여 있다. 그리고 오늘 장은 그것을 대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어제 상당히 녹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영했다는 거죠. 예, 상당히 높은 거죠. 쫙 빠지면서 한 3%대, 4%대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4% 빠진 것의 상당 부분은 아, 반영시킨 그래요? 거예요. 아, 오늘 많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 좋나 이렇게 좋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오늘 미국 시장 저녁에 또 어떻게 될까? 오늘 좋니 나오시는데. 네. 미국 시장 어떻게 될 거냐가 또 문제죠. 네. 그럼 오늘도 역시나 한국은 미국의 선물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아.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쫄은 거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도 미국 현지도 쫄았고 한국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쫄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이 급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아침에 조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게 아까 뭐 댓글 창에도 어떤 분이 썼던데 러시아가 이제 증산 안 한다, 뭐 백지통화한다, 네. 뭐 이런 풍설이 있나 봐요. 네, 그런 풍설이 있습니다. WTI가 네. 지금 4.5% 지금 아. 있으면서 나스닥 선물을 비롯해서 미국 시장의 선물이 지금 플러스 반전이 돼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어제 한국은 이미 반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보시고 오늘 또 오후장에 확진자 또 숫자 어제 어제 점심에 딱 뚜껑을 열니까 2만 3,800명인가 되더라고요.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매 3일마다 두 배씩 늦은 거예요, 지금. 네. 3일 만에 두 배씩. 그러니까 1별 증가가 1별 숫자가 네. 증가 양상이에요. 이게 네. 꺾여야 되잖아요. 1별 그렇죠. 증가가. 근데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네. 이게 꺾일 때까지는 뭐 이런 두려움은 계속 시장에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융 위기는 아니다. 예, 네, 그거는 구분하고 계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은 그 시장의 공포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또 다른 게 나오잖아요. 아까 그 인프라 이런 것들 그게 나오면 이제 또 방어책이 또 될 것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랬는데 뭐 백신이 발견된다던가 해가지고 오 이거 근데 원래 람데시비르인가요? 람데시비르. 그래. 네. 람데시비르는 어려워요. 선수 이름인가? 어쨌든 그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임상 결과. 발표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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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때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제 풍설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길리아드 주가 보니까 시원치 않더라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길리아드는 그게 지금 획기적인 치료제라고 하고 임상 결과 임박했는데 주가가 삐리리한데 네. 우리는 임상도 안 하고 그냥 개발해보려고 하는데 30%씩 오르니까. 이거는 이제 본질 가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네, 본질 가치와 전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금융 위기로 갈 거면 정말 뭐를 써도 잘 안 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번 거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백신이 발견된다거나 이러면은 이런 공포감들은 상당히 공포감 줄 거거든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 위기 건이면 문제가 생겼어서 무슨 이걸 써도 잘 안 꺾인다고요. 근데 이거는 순수 공포감이기 때문에 순수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이 나오면 아~ 빠르게 없어질 거예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서 빠르게 반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 정도에만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미국의 상황들을 정확히 우리가 현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5월 달 안에만 끝나줘도 되게 좋은데 5월 달 안에 못 끝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걸 거고요. 지금은 이제 4월은 서로 간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5월 중순까지 정도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 안에만 끝나면 이 공포감에 의해 빠진 것들은 뭐 금방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공포감 일단 유지된다. 그렇게 예, 이렇게 몇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네.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많이 빠졌습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고요. 한 3일 쉬었는데 9시까지 하셔야죠. 예, 기술주들 굉장히 많이 빠졌고 네. 산업주들도 전반 은행주들 많이 빠졌어요. 네. 은행주가 네. 제일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네. 기술주가 많이 빠졌어요.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은행주 빠지면. 은행주 계속 현금은 필요하겠죠. 지금 상황이면. 그리고 실물이 안 좋으니까 다 걱정을 하고 있죠. 한국도 지금 대출, 기업 대출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일단 현금 확보해요. 아니, 어젠가 그제 내가 투자 잘하는 저 후배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저께 안 계실 때 연준에서 무슨 조치 했는지 아시죠? 아시겠죠. 통화 수합 말고 뭐 했죠? 네네. FI 뭐 P 네, 그거 P만? 해가지고 네네. 국가 간 레포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국채 갖고 오면 네네. 내가 니네 달러준다. 네. 그게 되게 호재인 줄 알았거든. 네. 유동성 관리 해주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엄청난 밑장빼기라는 거야 연준이. 네. 나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연준이 왜 했겠어요, 형님? 그래서 그 왜? 그랬더니 지금 무슨 스케줄을 기다리고 있죠? 양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중국 양회 연기됐잖아요. 네.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네. 양회에서 중국이 엄청난 부양책을 내라고 압박을 하는 거라는 거지. 왜? 그러면 만약에 이 폐가 꼬이면은 중국이 국채를 팔 수도 있고 유동성이 글로벌리 말릴 수도 있으니까 친국이 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미리 선제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국가 너희 어려울 거를 그냥 미리 뜩 그거를 해버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는 게가 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네. 야, 이것도 좀 풀이가 필요하네. 예를 들면 연준에서 갑자기 예고하지도 않았잖아요. 국가 간 네. 통화 어떤 거죠? 내포. 네. 그래서 관건은 중국의 양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세게 내느냐. 네. 세게 내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은 지금 낸 게 없어요. 사실은 네. 중국 정부가 양해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곽 부장도 좀 알아보시고 네네. 오은영 팀장한테도 좀 물어보려고 네. 그래요. 네. 오은영 팀장 이미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어쨌든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지수는 흘러가면서 가겠습니다. 다우, S&P, 나스닥 모두 4%대 중반에 하락을 보였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5.9%나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들도 모두 3% 후반, 4%, 프랑스는 4.3% 빠졌고요. 유로스탁도 3.8% 빠졌습니다. 달러 지수가 다시 강세에 갔어요. 이게 이제 지금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도 달러가 강세라는 거. 99.51 이렇게 달러 강세가 가지고는 우리나라는 추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적으로 추세를 가주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아직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뭐 예를 들어 급행열차 탑승 이거는 기조적으로 네. 달러가 약세, 원화가 강세 이게 기조적으로 아 이거 앞으로 계속 이럴 거다라고 보여주면. 한국발 급행열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금리물들 보면 10년물이 무려 9.7BP 빠졌고요. 오히려 2년물은 1BP 올라가면서 둘 간의 그 금리차는 좀 축소됐고 30년물 10BP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물 쪽에서 계속 빠지는 게 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계속 그 채권시장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 3개월물은 3BP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1,606. 그러니까 달러가 약 이것도 금값도 언제가 랠리가 갈 거라고 생각 보냐면 역시나 달러 약세가 딱 포착이 되면 얘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WTI는 21.23달러였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조금 소폭 올랐는데요. 요즘 뭐 이 원자재는 조심하세요. 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불만 빠져도 이불만 빠져 10%예요. 10% 빠져. 네, 이불만 올라도 10%고 어마무시합니다. 곱하기 3하면 네, 이게 무슨 옵션 거래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굉장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변동성이 크다는 건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리값도 2.4% 빠졌고 아시아 증시 전일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5%나 빠졌고 나스닥 바이오 3.9%, 네. 애플은 5.2% 빠졌고 아마존 2.1, 마이크로소프트 3.5, 알파벳 5.15, 인텔 4.1인데요. 잠깐 얘기를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가 775% 증가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데이터 센터 폭증량이 지금 데이터 처리량이 예. 데이터 이동량이 775%만 봐도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데이터 증가 속도인 것 같아요. 뭐가 이게. 그래서 얘네 증설도 해야 되고 이런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에 한국의 수출이 동향이 0.2%밖에 안 빠진 게 1월부터 20일까지 늘었었거든요.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하나 이제 온라인이 지금 저희 아들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컴퓨터 하나 사줘야 되겠더라고요. 이 컴퓨터도 지금 쇼티지 나기 시작했어요. 나도 온라인 강의를 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달린 노트북 성능 좋은 거 있잖아요. 네. 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또 애플은 4월 15일날 드디어 아이폰 9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맞을 것 같아요. 막 설왕설래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일종의 바로미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이 공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공급망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은 그런 대로 잘 돌아가요. 보니까 물론 예전보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결국은 이제 수요가 감소할 거냐 여부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수요 감소예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그 뭐랄까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수요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냐 여부인데 잠깐 눌러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냐 여부
예, 하나의 바로미터가 이번 아이폰 9 출시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과연 어떻게 팔릴 것인지 여부도 어떤 그 수요, 소비 수요가 살아있는지 여부 한번 보게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거나 이게 이렇게 좀 장기간 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진짜로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라이제이션이라고 저는 없는 말인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온라인화 되는 거죠. 우리 매트릭스처럼 옛날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산업별 이 흐름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거. 맞아요. 60세 대학 교수님이 지금 컴퓨터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거 하면서 엄청난 총국들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 번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익숙해질 때까지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애저의 폭증량도 그렇고 이거 정말 장난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쪽 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앞단에 저기 했잖아요. 콘텐츠. 네. 이제는 진짜 이 콘텐츠가 강력한 그 적이겠다. 무기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박 부장도 콘텐츠니까. 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콘텐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지고 지금 넷플릭스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작정 다 빠진 거예요. 네. 분석 안 한 거지. 안 좋은 거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분석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없어요. 얘네 이렇게 좋은데? 근데 분석할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공포감에 의해 빠진 거예요. 네, 순수한 공포. 네, 순수한 공포라는 거예요. 순수한 공포니까 이거는 뭐 이런 순수한 공포는 제가 말씀드린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순수한 공포니까. 그러니까 기반된 공포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도 봐야 되고 뭐 은행과 연관된 금융 위기로 넘어가냐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건 아니고 순수한 공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 순수한 공포 길어지면 수요를 다 때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원래 가장 하얀색이 가장 까만색이 되기가 쉬워요. 가장 하얀 순백이 네. 가장 까만색으로 칠하기 가장 쉬운 색이라고 노란색 까만색 만드는 것보다 하얀색 까만색 만드는 게 제일 쉽죠. 그렇죠. 네. 순수가 타락하기가 가장 쉽단 말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형이 상학적인가? 네, 해봤어요. 네, 가장 순수한 게 가장 바뀌기도 쉽다 이런 그렇지.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우리 곽도기 부장님. 확실히 곽도기 그 아우가 오니까 좀 내 마음도 편해지고 이렇게 진행이 네, 네? 네. 네, 확실히 명불허전이다. 네, 듣는 분들도 뭐 그냥 무르르듯 그래. 뭘 이렇게 자꾸 쉬시려고 그러세요? 네. 네, 다음 주부터 잘 나오겠습니다.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뭐 하루만 나오는 게 어딨어? 그냥 쭉 이제 끝난 거지 휴가는. 내일 봅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